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1번 이승호, 11번 강병모, 7번 전준영, 9번 국모세, 13번 알렉스, 12번 김윤균, 그리고 김찬호 감독이 이끕니다.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3번 김상우, 18번 김세훈, 11번 박건기, 14번 김동민, 7번 강민, 17번 이창준이고요. 전우목 감독이 이끕니다. 목적타 서브 왼쪽으로 내줬고 직선 공격 어택 커버 되지 않았습니다. 블로킹 성공하는 경희대학교. 목포대의 기세가 만만치 않지만 역시 리그 선두 경희대학교답게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왼쪽으로 내줬고 때려봅니다. 하지만 막혔고요. 강병모의 공격 라인 안쪽에 들어갔습니다. 국모세의 서브 리시브 다소 흔들립니다. 김동민의 연결 그리고 연타 디그 됐고요. 강병모가 3단 연결해줍니다. 왼쪽에서 대각 공격 디그 성공하는 국모세. 마무리는 강병모인데요 살려냈습니다. 경희대학교의 찬스볼 마지막 마무리에 강병모 라인 안쪽에 들어갑니다. 실이 아니라 서브에이스가 되면서 스코어가 6점 차가 됐습니다. 강병모의 두 번째 서브 속공 빈 곳에 꽂혔습니다. 오늘 속공 득점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목포대 결과가 좋습니다. 이신형의 두 번째 서브 이신범의 두 번째 서브였고요. 직전 공격 이번에는 디그를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학교의 호흡이 맞지 않았는데 경희대학교의 범실이 먼저 나왔습니다. 강병모가 강하게 때려봅니다. 블록 아웃됐습니다. 오늘 초반에 강병모 선수의 득점이 눈에 띕니다. 네, 1대0으로 앞선 상태에서 2세트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게 때려보는 이창준 속공 가져가 봤는데요 라인 바깥쪽으로 나갔다는 판정. 안정적으로 서브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대각 공격 이번에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가장 많이 얘기하는 멘트가 바로 서브 범실이 아닐까 싶은데요 양팀 선수들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페인팅 시간차 공격 막아냈고요. 알렉스가 후위에서 강하게 때려봤습니다. 디그 성공 이후에 김동민의 공격 블록 아웃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목포대학교의 집중력 있는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네트 맞고 들어갔습니다. 뒤쪽에서 때려봅니다. 이번에는 공격을 성공시키는 경희대. 스코어는 10대7 먼저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는 목포대학교. 강하게 때려봅니다. 이승호가 올려졌고 강병모가 때리는데요 디그되지 않으면서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7번 강민의 서브 목적타 서브 통했고요. 블로킹 득점까지 성공시킵니다. 경희대가 흔들렸는데 그 자리를 바로 블로커 13번 강성래 선수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목적타 서브 성공했고요. 김동민이 강하게 때려봤지만 블로커에 막혔습니다. 이번에 강병모의 공격 디그 성공해내지 못했습니다. 강병모가 공격을 성공시키면서 이제 스코어는 어느새 동점. 스코어는 다시 동점. 목포대 김동민의 강한 서브 왼쪽으로 내줬습니다. 강병모가 때려봅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목포대가 집중력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경희대학교가 다시 흐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강하게 공격을 해봤지만 블로커에 막혔습니다. 경희대학교가 세트 포인트를 가져가는 상황. 경희대의 강한 서브 후위 공격 디그해내지 못했습니다. 다소 흔들릴 수 있었던 상황. 하지만 목포대학교가 공격을 성공시키면서 아직 경기 세트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희대에게 세트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2대0으로 경희대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알렉스의 서브 안정적이게 넣었습니다. 백에이 막아냈고요. 박기섭이 때립니다. 블록 아웃이 되면서 박기섭이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들어오자마자 속공 공격을 성공시키는 박기섭 강하게 때려봅니다. 포 맞지 않았고요. 하지만 이게 빈 곳에 들어가는군요. 아 여기서 억지로 밀어넣었던 경희대의 공격이었는데 한 점 뒤진 상황. 김동민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강하게 때려보는데요. 서브에이스가 됐을 수 있을까요? 야, 이 공격을 막아내는군요. 굉장한 모습을 보여준 경희대. 아 여기서 엄청난 디그를 보여줬는데 그 다음에 네터치 범실. 조금 더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경희대. 강병모가 때려왔습니다. 어택커버 됐고요. 다시 한번 강병모가 연타 살려내는 목포대학교. 왼쪽에서 이창준 선수가 때려봤지만 그 자리를 블로커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17대 19로 뒤진 상황. 이승호의 서브. 서브 잘 들어갔습니다. 왼쪽에서 센터 쪽을 노렸는데요. 디그 성공해냅니다. 연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목포대. 양팀 치열한 디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병모의 페인팅 이번에도 살려내는 목포대. 어택커버 됐어요. 치열한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타 꽂혔습니다. 김동민의 득점. 이창준의 서브 다이렉트 킥. 흔들릴 리시브를 바로 찬스로 이어나가는 목포대. 사동현의 서브 백토스 그리고 블로킹 성공시킵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김세훈. 사동현의 두 번째 서브 이번에도 흔들렸습니다. 마무리는 다이렉트 킥. 3세트의 목포대가 반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3세트에는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목포대학교 이제 4세트에서 승부는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창준의 첫 번째 서브 리시브 흔들렸어요. 연타 수비자 맞지 않았습니다. 라인 바깥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선수들을 독려하는 김찬호 감독이었고요. 밀어넣기 살려냈습니다. 목포대의 공격 디그 성공해낼 수 있을까요? 이거를 막아내는군요. 대단합니다. 목포대의 찬스볼 직선 공격 강병모가 때려봅니다. 디그 성공해냅니다. 김동민의 공격마저도 막아내는데요. 이번엔 다이렉트 성공시킵니다. 김동민이 두 번째 만에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서브 범실이 전 세트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하게 때려봅니다. 백토스 이후에 알렉스의 공격. 하지만 그 자리를 강민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강민과 이창준의 블로커 라인이 통했습니다. 그만큼 목포대의 공격이 굉장히 매섭습니다. 다시 역전에 성공하는 목포대. 이승호가 왼쪽으로 내줬고 센터 쪽을 노렸습니다. 꽂힙니다. 라인 안쪽을 정확히 노린 김인균의 득점. 원포인트 서브로 투입된 사동현 안정적으로 서브를 가져갑니다. 강병모가 때려보는데요. 디그에 성공합니다. 후위에서 때립니다. 라인 안쪽에 꽂힙니다. 이창준의 후위 공격. 이창준이 4세트 들어서 완전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강하게 때려봅니다. 안쪽에 꽂힙니다. 김동민의 서브에이스. 7번 전준영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서브에이스가 통합니다. 전준영의 목적타 서브가 정확히 들어가면서 서브에이스를 만듭니다. 오늘 이성찬 리베로의 디그가 성공하면서 결국 한 점을 가져옵니다. 서브에이스
되는 팀은 뭘 해도 될까요? 강민 선수가 서브에이스를 성공시킵니다. 25대19로 4세트를 가져가면서 오늘 승부는 5세트를 맞이하겠습니다. 1대0 앞서 나가는 상황. 강민의 서브 왼쪽으로 내줬고 강병모가 때립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국모세의 서브 이창준이 때립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강병모가 지키고 있습니다. 공격에 이어서 블로킹 득점까지 만들어내는 강병모. 서브를 이승우 선수가 준비합니다. 목적타 서브 짧게 가져가 봤습니다. 속공 시도 어택 커버 됐어요. 이번엔 왼쪽에서 대각 디그 성공해 냈고요. 강병모가 때립니다. 그 자리를 또 한 번 지키고 있는 목포대. 랠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경희대 찬스. 강병모의 연타 왼쪽으로 내줬고 밀어넣기 어택 커버 또 한 번 성공시키는 목포대. 김두원의 연타. 하지만 그 자리를 강병호와 알렉스가 지키고 있습니다. 받아냈고요. 속공 시도 디그 해내지 못했습니다. 강민이 이번엔 왼쪽에서 속공을 성공시킵니다. 두 점 차 이상 벌어지지 않는 목포대학교 계속해서 끈질기게 따라붙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내줬고 때려봅니다. 다이빙 디그 때렸는데요. 블로커 터치아웃. 김동민 선수의 공격이 성공합니다. 김재광의 서브 페인트 공격 성공시키는 김보원입니다. 경기는 다시 원점 9대9 상황. 이창준이 강하게 때렸습니다. 다이렉트 안쪽에 들어갑니다. 김동민의 다이렉트 킬. 강한 서브 에이퀵 라인 안쪽에 고쳤습니다. 이 공격은 전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천준영의 성공. 중요한 상황에서 주장 강병모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강하게 때려봅니다. 백토스 블록 아웃이 됩니다. 이번에도 주인공은 김동민입니다. 방금전 공격을 막아내는 목포대 그리고 공격까지 성공시키면서 오늘 경기 게임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때립니다. 블록킹. 경기 종료. 세트 스코어 3대2. 1승 5포의 목포대가 리그 선두 경희대를 잡습니다.